안녕하세요. 불량TV입니다. 2015년 8월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EPL 토트넘 핫스퍼로 이적을 하면서 등번호 7번을 부여받게 되었죠. 그래서 오늘은 저희 려도 컴퓨터가 아이구즈의 신제품 소니 넘버 7 케이스를 리뷰할 거예요. 먼저 케이스의 크기는 너비 210mm, 깊이 423mm, 높이 453mm로 보통의 그냥 미들타워 케이스보다 약간 짧은 느낌의 케이스예요. 이 앞뒤로 약간 짧은 것 같아요. 전면부는 독특한 모양으로 타공이 되어 있어서 공기 흡입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. 이 내부에 이 스펀지식으로 먼지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IO 포트가 이 전면 베젤이 아닌 이 셰시 쪽에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먼지가 좀 쌓였다 싶으면 이것만 쑥 떼가지고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띄면 돼요. 이렇게 잡고 이렇게 떼면 돼요. 아씨, 이렇게 강력하냐? 다만 하단에 있는 요 소니 로고가 조금 깹니다. 아, 이번 시즌 EPL도 쉬어가지고 짜증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? 상단부에는 기본적인 구성의 IO 포트가 있습니다. USB 3.0 포트만 세로로 있는 게 다른 케이스들과 약간 다른 거예요. 얘만 이렇게 생기고 얘네들은 다 가로로 돼 있어요. 여기는 LED 모드 변경 버튼, USB 2.0 두 개, 오디오 단자 3.0 하나, 그 다음에 리셋 버튼, 그 다음에 전원 버튼 이렇게 위치해 있네요. 그 뒤로는 자석식 먼지 필터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. 측면은 약간 스모키한 느낌의 아크릴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반대쪽은 그냥 철판인데 가격대에 비해 뭐 그렇게 얇은 것 같진 않아요. 그냥 쏘쏘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철판 떨림음은 좀 있네요. 그리고 후면에 PCI 가드는 요 하나만 재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. 독특하게도 그래픽카드를 세워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라이저 슬롯을 지원을 합니다. 라이저 케이블은 별도인 거 다들 아시죠? 이제 하단부를 볼게요. 그리고 하단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조잡해 보입니다. 여기 뭐 파워 쪽 먼지 필터도 있고 하긴 한데 이 발판이 조금 그냥 좀 그래. 리뷰용으로 오픈한 제품은 발판 중 하나가 나사가 아예 그냥 막 풀어져 있었고 드라이버로 계속 조이니까 그냥 뻑이 나더라고요. 아, 계속 돌아 아주 그냥 춤꾼이야. 난 비보이 포켓인 줄 알았잖아, 하도 돌길래. 에, 좀 그래요. 하여튼간에 외관은 대충 살펴봤으니까요, 이제 내부를 한번 볼게요. 먼저 이 케이스는 ITX부터 EATX까지 다 지원합니다. 그냥 메인보드가 다 들어가요. 물론 이 케이스에다가 EATX 보드를 사용하실 대단한 위인이 계신 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용하실 분이 계시다면 사용할 때 이 IO 포트 케이블은 빼는 게 조금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. 이 위쪽에 있는 이 구멍으로 빼면 되지 않냐라고 할 텐데 뺄 수는 있어요. 물론 뺄 수 있는데 이 USB 3.0 케이블이 U자로 휘어가지고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좀 그래요. 그리고 이 SSD 장착부에는 일자형으로 타공이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커스하시는 유저들을 위해 이제 물통 고정용 요 홀이 아닌가 싶어요. 뭐 자세한 건 제품 페이지에도 뭐 따로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쪽에다가 연결하면 전면 라디랑 간섭이 날 것 같긴 한데 뭐 어떤 용자분께서 해주고 뭐 후기 좀 남겨주시면 좋겠네요. 어쨌든 전면에는 이 케이스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0mm 전면 펜 3개가 장착되어 있고요. 후면에는 120mm 펜이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케이스 상단에 이쪽에다가 120mm 펜 두 개를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. 타공 자체는 140mm 펜도 요 염두를 해둔 듯한데 아마 호환 때문에 빼둔 것 같아요. 그리고 상단에다가 만약에 쿨링 펜을 여기다 추가를 하잖아요. 그럼 CPU 보조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기가 조금 빡세다는 후기가 있어서 이 상단 펜을 추가하셨다면 가급적으로 보조 전원을 메인보드에다 미리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상단 펜을 추가로 연결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수냉 쿨러는 전면에 360mm, 240mm를 지원하고요. 후면에는 120mm를 지원합니다. 상단은 펜 추가 때와 비슷하게 호환성 문제로 내용을 빼둔 것 같아요. 이 제품 DB에도 없더라고요, 이게. 근데 전면에 360mm를 달면 이 수냉 호스가 IO 포트랑 여기 겹칠 것 같은데 아마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전면 라디 하실 예정이라면 쿨러 케이스 제조사에 꼭 한번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어쨌건 간에 공랭 CPU 쿨러는 최대 165mm까지 지원을 하고요. 그래픽카드는 최대 340mm까지 지원을 해요. 근데 여기다가 뭐 전면 라디 달고 하면 한 310mm, 300mm 정도로 줄어들겠죠. 웬만한 그래픽카드 다 장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장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요 셰시 쪽에 SSD 전용 홀이 두 개가 달려 있고요. 그리고 요 뒤쪽을 보시면 파워 커버 안쪽에 요 상하단으로 SSD와 하드 겸용 장착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셰시 쪽에 있는 요 SSD 장착부는 후면으로 장착을 권장하듯 한쪽으로 움푹 패여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. 이쪽에 SSD가 딱 보이게 다는 거예요. 그리고 파워 커버 안쪽 상단은 가이드가 분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손나사로 돼가지고요. 아무래도 하드를 다는 게 셰시에다가 직접 연결하는 거다 보니까 공진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후면 선정리 공간을 이렇게 싹 보면은 깊이
높이 자체는 엄청 깊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되어 있어서 넉넉하게 선정리가 가능하고요. 케이블 타이 홀도 정말 많아가지고 빡빡하게 선정리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려덕이가 좋아하는 마이크로 ATX 보드용 요 타공도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. 각종 케이블 연결할 때 굉장히 편하게 연결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다만 이 메인보드 주전원선을 연결할 때 쓰는 타공이 이게 세로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로로 돼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. 이게 왜 이렇게 안 만들어놨지? 미관상으로 봐도 이 세로형 타공보다는 이 가로형 타공이 점수가 좀 떨어집니다. 이제 내외부 설명이 다 끝났으니까요. 전원 넣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원을 넣은 모습은 이렇습니다. 위에 있는 LED 버튼을 눌러가면서 LED 모드를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. LED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LED는 소등이 되고 요 쿨링팬만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. 과연 이 녀석의 소음은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시죠. 보시는 것처럼 약 30dB 중후반 정도 나오네요. 자, 결론입니다. 팬 구성도 좋고 선정리 공간도 괜찮고 장점이 확실한 케이스인데 문제는 그만큼 단점도 확실하다는 거예요. 하드베이 없이 직접 케이스에 연결하는 방식이라거나 IO 포트 케이블이 적나라하게 다 보인다는 점. 근데 44,000원이다? 여기에다가 가격을 조금만 더 주면 뭐 J700이라든지 뭐 DLM21이라든지 얘보다 좋은 케이스들 충분히 많거든요. 그 사이에서 얘를 꼭 골라야만 하는 이유는 사실 없어요. 뭐 조립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은 얘를 추천드리고 싶고요. 전반적인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은 케이스를 원하신다고 하면 얘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네요. 이 케이스랑 비슷한 디자인에 셋이 조금 더 키우고 뭐 쿨링 성능이나 이런 것들 가져가면서 기본기만 조금 더 확보를 해주 아무튼 간에 국뽕에 취하고 싶었지만 국뽕에 취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. 아시겠어요?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, 불량TV님도 안녕.